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대표 윤리 강사 김종익입니다. 여기 지금 잘생긴 윤리 타이틀로 연간 커리큘럼을 설명하려고 왔는데 이제 또 뭐 키보드로 공격하는 거 좋아하거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뭐가 잘생겼냐, 뭐 동생이냐, 뭐 친구냐, 아빠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를 하는데 재밌어요. 그냥 사람들이 제가 인터넷 강의를 한 지가 오래됐네요. 이제 2011년도부터 그래서 다른 한국 교육방송공사에서는 거기에서도 막 댓글 막 올리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좋은 댓글도 많은데 악플 재밌는 댓글 이런 건 재밌는 거예요. 그냥 막 웃자고 하는 거네요. 악플러들을 보면 막 엄마 죽었다면 말이죠. 내가 엄마 들어왔을 때 그러지 말고 우리 이 잘생긴 윤리는 웰메이드 사타로 해서 제가 메가스터디에서 이제 강의를 하면서 저는 누구냐라고 이제 물어보신다면 1학년 통사나 아니면 2학년 내신 강의를 안 듣고 바로 들어오신 분들은 저는 이제 메가스터디 윤리 대표 강사고 메가스터디에서 운영하는 서울에 있는 단과 학원이 바로 대치, 강남, 분당 여러 공간이 있어요. 부천, 평촌, 중계, 러셀, 기숙 여러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서 당연히 1위를 하고 있고 저는 원래부터 교사 생활을 오래 했어요.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고등학교 교사가 되었고 고등학교 교사가 되자마자 그 학교 학생들을 윤리 1등급을 50% 이상 넘기니까 이제 교육청 같은 데서 미친놈이 하나 나타났다. 전국 1등 딱 이렇게. 여러분 학교에서 막 1, 2등급 합쳐가지고 3학년 애들이 막 90% 이렇게 나오니까 옆에 학교에서 막 정답을 알려준 거 아니냐라는 이상한 소리까지 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매스컴을 막 탄 거죠. 이런 괴물이 있다. 윤리의 괴물. 그래서 교사 생활 3년 하고 바로 한국교육방송공사 EBSI의 사회탐구 윤리 대표 강사가 돼서 EBS에 이제 윤리 강의를 처음 시작했고 EBS에서도 생활과 윤리는 신생 과목입니다. 그 신생 과목이 교재가 없을 때부터 2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EBS에서 직접 교재를 집필해서 강의를 시작 생윤을 했던 게 2013년. EBS는 그 이전부터 했었고요. 그래서 방송 강의를 오래 하면서 EBS에서도 그때 이제 공교육에 있었던 거죠. 공교육에서 사교육을 이긴 강사라고 해서 이제 EBS에서 대표적인 상도 받게 되었고 EBS 사탐 모든 강사 중에 그 당시에 이제 클릭수 1등 하게 되면서부터 여러 사회적인 뭐 매스컴도 탔고 여러 회사에 오퍼가 있었지만 내가 갈 길은 메가스터디. 그 왜 그랬냐는 이제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EBS 대표 강사도 했고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이 교육과정을 2015 개정 교육과정이라고 합니다. 왜 2015 개정 교육과정이냐면 지금 2022년인데 2015년도에 국가에서 이 교육과정을 가봅시다 라고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최근에 뭐 뉴스 보면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한다라고 나오죠. 왜? 2022년도에 그 작업을 할 거거든. 그래서 2022년도에 작업을 하기 시작하면 교육과정 틀을 마련해 놓고 그 틀에 입각해서 교과서를 만들게 될 거고 그럼 교과서를 만들 때 국가가 만드는 게 아니고 여러 출판사들이 교과서를 만들게 될 거고 그 교과서가 그냥 나가면 안 되니까 국가에서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그 교과서를 검정하는 위원들을 뽑습니다. 교수님 몇 분, 교사 몇 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교과서, 윤리와 사상이든 생활과 윤리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교과서, 어느 교과서든 상관없어요. 어느 출판사든 제일 뒷페이지를 펼쳐보시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검정위원 김종익 이름이 딱 있을 겁니다. 교사는 3명 정도 들어가요. 국가에서. 그래서 보안 사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참여해서 2015년도부터 그 개정 교육과정 이렇게 간다라고 할 때 교과서가 출판사에서 이렇게 오면 10개 출판사가 오게 되면 이 교과서 이거 틀렸어요. 이거 수정하세요. 이 그림이 좀 너무 편파적인데 까지 모든 전문적인 걸 잡아내서 교과서 여러분들 앞에 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검정위원회 역할입니다. 그 두 교과서를 제가 다 참여했기 때문에 저는 평가원의 전문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럼 세 가지 요약시켜 드릴 수 있겠네요. 메가스터디 대표 윤리 강사. 두 번째 EBS에서도 대표 강사. 세 번째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2015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개정교육과정의 교과서를 검정한 전문가다란 그 뜻입니다. 수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교과서 그 다음에 전문가다운 연계규제일 텐데 저는 EBS에서 연계규제 강의를 오래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연계규제에 대한 검토도 오래 했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만큼은 저 같은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옆에서 학교 생활을 같이 했잖아요. 고등학생만 가르치면서 여러분들의 생기부, 여러분들의 생활지도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학습해야 되는지. 그래서 제 수강기 게시판을 들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저는 강의를 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가는 교사로서 항상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선배들 강의 수강 후에 잘 보면 강의를 듣는 게 아니라 인생을 듣는 것 같아요. 그런 인생 이야기를 제가 살아온 이야기와 함께 녹여서 해드릴 겁니다. 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들 앞에 선배들이 봤던 2022 대수능에서 수험생들이 문제를 풀었을 때도 아유 김종인이 출제한 거 아니야?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평가 안에 들어갑니까? 이제 사교육 강사인데. 그런데 그 정도로 제가 선지를 예측하고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시켜드렸던 것이 입증이 됐고, 수능이 끝난 이후에 보세요. 누가 해설 강의를 가장 먼저 올리는지 보세요. EBS에 있을 땐 EBS는 수능 날 바로 해설 강의를 올립니다. 그만큼 전문성이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어느 누가 수능이 끝났을 때 윤리과목에서 수능 해설 강의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이의제기를 받아요. 수능이 끝나면. 그럼 이의제기를 받는데 사람들이 이의제기 막 걸린 문항들이 있으면 약간 뭐 무서울 수도 있잖아. 어떻게 해설할지. 그런 거 상관없어요. 왜? 전문가는 이의제기 걸은 거 야 이거 이상 없어 라고까지 하면서 제가 해설 강의를 먼저 딱 진행할 수 있는 이유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럼 이제 누구랑 윤리를 함께 열심히 해봐야 되겠습니까? 그 윤리의 커리큘럼 과정을 그러면 설명해 드릴게요. 메인 커리는 잘 시리즈라 해서 여러분 이미 제가 연간 커리큘럼을 찍고 있을 때 오픈된 게 뭐냐면 삼삼한 개념이라고. 이건 윤리와 사상과 생활과 윤리를 여러분들 좋아하는 짤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강의. 강좌 하나가 뭐 10분 내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배들은 저 강의를 들을 때 뭐 밥 먹다가 약간 뭐 더러울 수 있겠지 뭐 똥 싸다 아니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이동할 때 들으면서 윤리와 사상과 생활과 윤리를 10시간 이내에 완성시키는 거죠. 짤강 이렇게 막 들으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뭐 지금 2학년 끝났으면 개념 공부가 시작하기 전에 개념 전에 개념이죠. 수시로 들으면서 아 윤사가 이런 거구나 생윤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학습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잘생긴 개념 그 다음에 기출 그 다음에 여름방학 때 완벽정리 마지막 때 파이널 체크포인트 잘 푸는 출제 시그널 모의고사 이렇게 가고 도움 커리는 이제 뭐 진짜 시리즈로 가는데 진짜 수특 분석, 진짜 기출 해설, 16강으로 끝, 평가원 대비 모의고사, 매선분 엄청 많죠. 엄청 많은 이유는 제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윤리에 미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인강으로 계속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강의를 찍어놓고 현장에서도 여러분을 만났던 버전들도 인강으로 나가게 되고.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는 전문가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는 여러분 열심히 살고 있다. 라는 걸 제가 더 보여줄 겁니다. 열정적으로. 제가 원래 EBS 활동을 할 때요. 서울에 있었던 게 아니라 지역에 있었어요. 그 지역에서 비행기를 타고 주중에는 월, 화, 수, 목, 금은 학교 교사 생활을 하고 EBS도 촬영을 해야 되니까 이제 금요일 날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 올라와서 촬영을 막 이제 하루 종일 아침에 해 뜰 때 들어갔다가 해 질 때 나오고 하루에 막 10개씩, 9개씩 그렇게. 그래서 찍다 보니까 이거 도대체 않게 비행기를 한 500번 넘게 탔던 것 같아요. 그 비행기 직원도 국내선을 왜 이렇게 많이 타십니까? 설명하기가 약간 이상할 정도. 그렇게 오래 열심히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그러면 왜 여기 메가스터디에 계십니까? 커리큘럼에서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나중에 강의 때도 들으시겠지만 교사가 처음 대학교 졸업하고 되자마자 정말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교사가 되자마자 어머니가 암에 걸리셨어요. 10년간 투병 생활을 시작하셨고 그래서 어머니한테 더욱더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방송교육공사의 강사가 더 되고 싶었습니다. TV에 제가 나오는 모습을 어머니가 아프신 와중에도 정말 좋아하셨고 즐거워하셨고 그래서 나중에 의식이 없을 때에도 TV를 이렇게 보시면서 병원에서 남자만 이렇게 나오면 저 우리 아들이에요 했던 어머니의 모습 그 어머니의 유품 마지막이 십자가 목걸이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처음에 설명해줘야 나중에 또 이상한 소리를 너네들이 안 하니까 김조혜 선생님 맨날 뭐 브이넥만 입니다. 브이넥 좋아하는 건 사실 왜 열이 많아서 좀 더워서 그런데 엄마와 항상 함께 한다는 모습으로 이 목걸이를 차고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거를 브이넥을 자주 입습니다. 그리고 방송 촬영하다 보면 이 마이크가 여기 걸리는데 라운드 입으면 마이크가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아니면 여기를 이렇게 5핀으로 뚫어야 되고 자석핀을 차도 내려갈 때도 있고 그랬더니 또 이것도 누가 예전에 김조혜 선생님 금목걸이 차고 조폭이다.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엄마 유품이야 엄마 유품.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한다는 생각으로 이제 열심히 살다가 어머니가 2017년 8월에 돌아가시고 불과 1년 사이에 우리 아버지도 암에 걸리셔서 돌아가셨습니다. 두 분의 죽음이 충격적이었고 그 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저 옆에서 계속 조언을 해주고 실제 장례식장까지 찾아오셔가지고 저한테 같이 갑시다 라고 했던 회사가 바로 이 메가스터디입니다. 그래서
블루, 파란색 메가스튜디오와 함께 여러분들 이제 쭉 이끌어 드릴 텐데, 자, 개념 쿼리부터 시작해서 제가 진행하는 쿼리 쭉 보시면 지금 12월부터 1월, 2월, 3월에 해당하는 개념점 개념 잘생긴 윤리 이렇게 진행될 거고, 여러분 한 4월부터 6월까지가 기출하우스 특분석인데 두 번째 쿼리부터 여러분들은 정말 충격과 이게 진짜 혁명이구나 여러분 선배님 느꼈던 것처럼, 왜 기출을 그냥 해설해 드리는 것은 여기서 해드릴 거예요. 기출 문제 해설해 드리는 거. 근데 이 강좌는 메인 강좌가 잘 CG라 했죠. 잘생긴 윤리, 잘 노는 기출, 잘 여자 완벽정리, 잘 푸는 파이널 모의고사. 근데 여기 기출 문제 이렇게 풀어보는 것들은 여러분들 교재도 있고 저희 연구실에 나가는 거 여기서 해드릴 거고, 인강용으로 여기 이제 메인 커리는 다 현장에서 촬영한 것들을 여러분들 올려드릴 텐데, 잘 노는 기출 및 수특 분석에서는요 기출 문제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 기출 문제가 너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해드릴 겁니다. 그걸 알아야 수능을 볼 수가 있어요. 수능은요 여러분한테 암기한 거 절대 물어보지 않습니다. 달달달달달 암기해가지고 내가 암기한 대로 풀어야지 100% 망합니다. 그래서 망했던 재수생들이 제 강의로 엄청 들어와요. 응? 작년에 실패했어요. 왜 그랬니? 너 이 문장 해석이 되니? 몰라. 기출문제는 그냥 풀고 기분만 좋았던, 기출문제는 풀면 다 맞추지 왜? 재반복이니까. 이 기출문제가 우리한테 항상 대화를 시도합니다. 너 이거 공부해? 너희 선지가 어떤 뜻인지 알아야 돼? 그거 잘 연계교재에서 찾아봐, 교과서에서 찾아봐. 여러분 못해요 그거 혼자. 교과서, 연계교재, 평가원 전문가가 할 수 있습니다. 그 나밖에 없다니까? 응? 계속 지금도 공부하고 있고. 저는 아리스토텔레스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전공하다 보니까 제 아이디로 많이 쓰고 있는 게 아레테, 덕이란 뜻이에요. 탁월성. 그러한 탁월성의 뜻은 뭐냐면 전문가입니다, 결국. 전문가 입장에서 여러분들을 여기부터 여러분들 정말 큰 충격과 변화를 맛보게 될 겁니다. 아, 이런 거구나, 공부가. 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 그러면 기출문제 해설은요 여기서 해드린다니까, 여기서 교재에서 그리고 강의에서. 그리고 기출 및 수특분석이라 됐고 여기 또 수특분석도 있잖아. 이 수특분석은 뭐냐면 수특에서는 본문 자료 문제가 있어요. 근데 본문 내용이 되게 중요한데 대다수 수험생들 본문 의미를 모릅니다. 왜? 함축적으로 집필이 되어 있거든. 수능특강이라는 교재에는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함축적으로 집필이 되어 있어서 너희들이 해석하기 어렵다니까, 교과서만큼.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 본문을 해제시켜 드릴 겁니다. 본문. 그럼 나머지 수특은 날 잘 들으세요. 강좌 때 해드리겠지만 날개, 용어, 해설지, 문제 다 중요하거든. 그건 여기서 해줄 거야 이렇게. 되게 삼각형이 돌 수 있도록 해드릴 겁니다. 그다음 16강으로 끝은 다시 설명할 때 해드릴게요. 그다음 세 번째 잘자자 완벽정리 때는 이제 4월에서 6월이 지났으면 6평 끝나고 수능 완성이 나와요. 그럼 수특, 수능 완성, 그 다음에 기출문제 모든 것들을 총망라해서 총 개념 정리가 이게 잘자자 완벽정리 메인 커리에서 이루어지고, 이 메인 커리가 돌아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6월과 9월 평가를 대비할 수 있는 평가원 대비 모의고사 5회분이 나오고, 5회분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이 모고를 풀어야 되는데 모고를 풀어야 되는 그 니즈를 충족시키고자 NJ 형식으로 10회분 가까운 모의고사가 또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 계속 1년 동안 쭉 따라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9월에서 10월 되게 되면 우리 연구실은 항상 12회 모의고사 생윤 윤사 다 만드는데 새롭게 문장이 아니라 문제 자체를 다 갈아엎습니다. 전면 재출제. 내년도 파이널 모의고사는 그래서 지금부터 출제가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파이널 때는 여러분들 행복할 겁니다. 이런 모의고사 없거든. 보세요. 여기서 5회 모의고사 NJ 10회, 그 다음에 여기서 파이널 모의고사 12회, 그리고 3월 대비로 또 모의고사 2회가 여기 또 있어요. 그리고 이때에도 모의고사 하나씩 여러분들 공짜 보너스로 드릴 겁니다. 이건 뭐냐면 전문가와 함께하는 우리 연구소이다 보니까 우리 연구소는 항상 문제 고민하고 평가원스러운 문항들을 계속 개발을 합니다. 제가 연간 여러분들한테 30회 넘는 모의고사를 제공하면서 파이널 체크포인트는요 마지막 최종 정리예요. 파이널 체크포인트는 교재로 이 두 강좌가 붙어서 가는데 여러분들이 수능날 현장에 들어갈 수 있는 교재 필요합니다. 딱 하나 간결한 거. 매선부는 올해 여러분들 2023 수능을 준비하면서 있었던 69평의 선지들 중요하거든. 그거 놓쳐 당해년도. 그거랑 지금 당해년도 연계교재의 매력적인 선지를 분석한 교재까지 여러분들 수능에 들고 갈 수 있는 이 두 교재를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그럼 여기 16강으로 끝은 뭔가요? 이제 저는 여러분들을 쭉 보니까 트렌드를 보니까
1, 2등급을 위한 수험생들은 이 커리를 쭉 다 따라옵니다. 특히 메인 커리는 5개를 다 따라와요. 3-4만 개념, 잘생긴 윤리, 잘 노는 기초 및 습득 분석, 잘 자자 완벽 정리, 잘 푸는 파이널 모의고사, 파이널 체크까지 이렇게 따라오는데 그중에 이제 선별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더 가져갈 수는 있겠죠. 1등급 받아야 되니까 나는 애매한 1등급 제일 싫어요. 그냥 딱 만점. 등급컷 뭐 확인할 필요도 없거든. 여러분 선배들 다 그랬어요. 제 강의 듣고 나서 등급컷이 뭐 4-5냐 4-6이냐 4-7냐 다 필요 없잖아. 만점. 우린 표점 오케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좋아. 우린 더 점수가 잘 나오거든. 실제 2022 대수능을 때 여러분 제가 러셀 현장 1위라 했죠. 현장에서 제 강의 들은 아이들의 평균이 생윤 윤사 47.48입니다. 생윤은 등급컷이 지금 45점이고 윤사는 47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다 1등급이에요. 그냥. 거기 앉아있는 아이들. 현장 아이들은 이걸 다 따라가거든.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인강이잖아. 인강에서는 여러분들이 1, 2등급을 위해서는 당연히 메인 커리 따라가면서 메인 커리 뭐라고? 개념전 개념, 잘생긴 윤리, 잘 노는 기초 및 습득 분석, 잘 자자 완벽 정리, 잘 푸는 파이널 모의고사, 파이널 체크. 이건 동시에 열려요, 같이. 근데 그거 이외에 여러분들이 이제 복습하면서 서브 커리로 붙어서 가져가는 거고, 1, 2등급. 나는 최저만 맞추면 된다. 최저만. 그래서 3등급. 그래서 여기 왜 3-4만 개념이냐면 이것만 들어도 3등급 나옵니다. 진짜. 3-4만 개념으로 생윤 윤사 듣고 난 단기적으로 빨리 복습해야 되겠어. 16강으로 끝은요. 3시간밖에 안 걸리고 듣는데 이거 10시간, 이거 3시간. 그래서 연간 커리큘럼 때 이미 이야기를 해드리면 전반기 때 그런 선배들, 여러분 선배들 많아요. 전반기 때 막 과탐했어. 하다가 사탐을 옮기고 싶어. 옮기고 싶은데 생윤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이거 하고 마지막 딱 이거 하고 이제 딱 최저 맞추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강좌 커리를 여러 가지를 열어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선택적으로 나는 이렇게 가고 싶어. 나중에 그 등급별 커리도 하나 찍어드릴게요. 나는 이렇게 가고 싶어, 이렇게 가고 싶어. 그래서 그냥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들 그런 질문 제일 많이 하거든. 첫 번째, 연계 교재 봐야 되나요? 두 번째, 어떤 강의를 들을까요? 저는 몇 등급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를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구조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커리큘럼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커리를 하나하나 선별적으로 따라올 수도 있는 케이스도 있다. 구조가 되어 있다. 난 1, 2등급에 받고 싶다. 오케이. 나는 3등급만 받아도 된다. 오케이. 나는 그냥 4, 5등급 정도도 상관이 없다. 오케이라 그 뜻이에요, 지금. 그 구조를 열어드리기 위해 많은 강좌들을 깔아놨기 때문에. 그럼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면 첫 번째, 메인 커리에서 3-4만 개념 다음에 이것만 들어도 3등급 나온다는 3-4만 개념, 개념전 개념을 듣고 1월부터 3월까지는 잘생긴 윤리라고 수능에 필요한 모든 개념을 생윤 윤사 28강으로 해드리고 3월 대비 모의고사 뭐 2회가 갑니다. 생윤하고 윤사 둘 다 2회 2회. 그래서 이 강좌가 딱 끝나면 3월 모의고사를 보시면 1등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개념 강좌는 스튜디오 강의하고 더불어서 현장에서 개강한 강좌가 촬영이 돼서 이제 올라갈 겁니다. 매주 3강씩 9주에서 10주 정도. 올해는 오픈 예정이 이제 스튜디오 버전은 조금 더 빠르게 12월 말 정도에 오픈이 될 것이고 현장에서는 1월 초부터 이게 촬영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분원은 정하고 있어요. 대치 쪽에서 촬영할 것 같은데 거기 현장 촬영 버전이 올라가고 인강생들 분들에 대해서도 여기에서 제공이 되는 복습 이런 것들을 제공해 드릴 거고 완벽한 나만의 필기 및 교재 완성 뭐냐면 저는 이제 트렌드를 항상 봅니다. 인터넷 강의를 오래 했기 때문에 봤더니 요즘 여러분들께서는 많이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해. 팔 아파. 그 교재 안에서 다 끝내야 돼. 그거를 딱 캐치하고 올해 개념 교재를 전면 다 갈아엎었어요. 다시. 그 작업을 거의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교재 갖고 수업을 들으면서 요즘 또 이제 수험생분들께서는 노트에다 필기하지 않고 패드를 이용해서 필기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 교재를 가다 여러분들이 패드로 찍으셔가지고 불법 복제하시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작년에도 뭐 막 텔 뭐 뭐식에서 막 김종익 뭐고 좋대 막 이거 막 PDF로 돌아다니는 거 아 마음 아픕니다. 1년 동안 만들었는데 얼마를 투자해서 만들고 있는데 그걸 그러시면 안 되고 여러분 편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교재와 밀착형 강의로 개념. 그래서 이 개념 때는 재밌게 갑니다. 이 개념만 들어도 솔직히 2등급은 무조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왜 2등급은 나오냐면 3월 모의고사 1등급 당연히 나오고 수능에서 2등급이라 그 뜻이에요. 교육청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2학년 때 봤던 건요. 되게 쉬운 거예요. 3학년도 교육청 모의고사는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2023 69평 수능이에요. 평가는 항상 문제가 새로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 때는 기본 개념을 배우고 김종익의 인생 스토리를 들으면서 두 번째 메인컬이 잘 노는 기출 및 특분석부터는 이때부터는 제가 미래형 선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했던 이게 뭘까라는 걸 물어볼 겁니다. 여러분 선배들이 이걸 OX의 향연이라는데 그 OX가 지금까지 있었던 달달달 기출문제 OX가 아니고 제가 만들어드려요. 딱 선지 그거 필기해야 돼. 이게 맞을까 틀릴까 어디에도 없는 선지야. 나올 수 있어. 나와. 근데 그게 수능이야. 그래서 실제 2022 수능 때도 2022 수능 때 어려웠거든요. 불수능이라 했잖아. 생윤 윤사 둘 다 어렸는데 제 강의 들은 수험생들은 들어가서 큰일 났다. 김준수 때문에 등급컷 올라가는 거 아닌가? 라고 하고 실제 수능에서는 쉽게 봤어요. 그리고 표점이 많이 나오니까 얼마나 좋아 지금. 응? 그래서 그거는 두 번째 커리부터 조금씩 맛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심화 내용, 교재, 여기도 교재 밀착형 강의로 개념에서 내가 개념을 다 정리했다면 여기서 이제 개념을 보다 함축적으로 묶어가지고 연계 교재가 15챕터로 되어 있거든요. 그 연계 교재 챕터 순서대로 심화 내용 정리하고 기출 예상 자료가 뭐냐? 기출 문제를 평가원 위주로 몇 문제를 챕터별로 볼 텐데 이 기출 문제가 우리한테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드릴 거라고요. 기출 문제에서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인지라는 거.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을 평가원과 연결을 시켜가지고 미래형 선지들을 만들어서 시작을 여기부터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잘 노는 기출이 열리기 시작할 때 메인 커리는 이거고 서브 커리로 진짜 생윤 수특분석, 그래서 진생수, 진짜 윤리와 사상 수특분석, 그건 이제 인강 버전으로 나가는 거 진생수, 진리수가 열리고 또 6월, 9월 평가원 대비해야 되는 평가원 대비 모의고사도 이때쯤 해서 열립니다. 이때. 그리고 기출 해석, 기출 해석서가 또 필요하잖아. 그 기출 분석서 해석서도 이때쯤부터 물론 개념 때도 나가지만 제공이 될 거고. 세 번째 커리는 이제 가기 전에 잠깐 여러분들 복습하고 싶으면 아까 16강 핵심 주제 6시간 이내로 완성하고 3시간 이내로도 완성할 수 있고 진기회가 뭐냐면 진짜 기출 해석 진생수 진리수가 진짜 생윤 수특분석 진짜 연료사상 수특분석 평가원 대비 모의고사를 이때 배포한 다음에 그 다음 이제 메인컬이 들어가는 거죠. 여름방 잘자자 완벽정리 잘자자 여러분 동심 때 하나 하면 할 만해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중요 내용 빈칸 채우면서 28강 10주로 보통 가는데 심화 OX 문항의 연계교재 기출 모든 것들을 총망라하고 이 강좌부터 더욱더 미래형 선지들을 훨씬 더 많이 증폭시켜서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은 이제 윤리 전문가가 되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여러분들은 슬슬 친구들이 물어보기 시작할 겁니다. 누구한테? 너에게. 야, 이 선지 어디 있었니? 김효수 선생님 강의. 그래서 다 같이 이제 정말 2022 때 만들었던 제가 챌린지 영상 찍었던 오 나의 무대를 이때부터 이제 보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름방학이 끝나고 10월이 되게 되면 9평을 너무 만족하게 마무리한 다음에 잘 푸는 출제 시그널 파이널 모의고사. 그래서 이때 파이널 모의고사가 매주 두 회분씩 올라가서 12회, 6주 동안 진행이 되고 파이널 체크포인트는 당해 연도, 연계 교재의 모든 개념들을 정리하면서 파이널 체크포인트는 딱 6강으로 가요. 6시간짜리. 그 강좌와 교재를 들고 여러분들 수능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평가원 전문가, 연계교재 전문가, 교과서 전문가 그리고 다양한 커리큘럼을 토대로 여러분들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커리큘럼 메인 커리큘럼 3-4만 개념, 잘생긴 개념, 잘 노는 기출 및 수특분석, 잘자자 완벽정리, 잘 푸는 출제 시그널, 파이널 체크포인트 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 이외의 서브커리들로 여러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다 열어둘 겁니다. 무엇과 함께? 새로운 문제들과 함께. 그럼 이제 여러분들을 고민할 이유가 없겠죠. 바로 커리큘럼으로 들어오셔서 저와 하나하나 함께 저 사람 또 오늘 비행 입었네? 라고 하시면서 강의를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강좌에서 항상 진정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그리고 저의 가족과 함께한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1강에서 어느 공간이든 1강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